다음은 앞뒤 허리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. 가능하면 앞서 본 허리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한 후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. 허리 근력 강화 운동으로는 첫 번째 레그 레이즈 동작, 두 번째 슈퍼맨 운동 동작, 세 번째 좌우 사이드 밴드 동작, 네 번째 로테이션 동작과 다섯 번째로 로우 프랭크 동작을 실시하도록 합니다. 허리 근력 운동 첫 번째 동작입니다. 이 운동은 복부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인데요. 다리를 움직여서 복부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는 동작입니다. 흔히 레그레이즈라고 많이 불리우는 동작인데요. 몇 가지 동작을 설명을 저희 강사 선생님하고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다리를 뻗어서 다리가 복부에서부터 멀리 내려올 때 복부는 이 다리의 무게를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을 씁니다. 그래서 복부의 힘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.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거나 허리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무릎을 구부려서 진행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더는 두 팔을 이용하시는 건데요. 두 팔을 모아서 골반 아래쪽, 엉덩이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게 되면 허리의 과도한 꺾임 현상을 조금 방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두 손을 모아서 골반 아래쪽에 손바닥은 바닥을 짚어준 상태 어깨가 말리지 않게 어깨를 펴주시고 배꼽을 우선 허리 쪽으로 강력하게 눌러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때 하복부를 꼭 느끼세요. 내쉬면서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. 두 다리를 모아서 붙였을 때 다리를 펴도 되시는 분들은 펴서 운동을 해주시고 이때 허리가 아프거나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를 뻗게 되면 허리의 과도한 꺾임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.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아래쪽으로 내려보세요. 이때 복부가 더 많은 일을 해서 허리의 움직임을 자극을 시켜서 조여주시고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아래로 내렸을 때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복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.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셋, 넷, 열 번 유지하실 거예요. 들이마시고 다섯, 배꼽을 계속 눌러주셔야 돼요. 또 여섯, 또 일곱, 허리가 아프지 않다면 무릎을 한번 펴보도록 합니다. 호흡, 열 번, 그대로 두 다리를 모아서 발바닥을 아래쪽으로 내리세요. 혹시라도 이 운동을 하셨을 때 허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아프신 분들은 수건 같은 쿠션 그리고 조금 패드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골반 아래쪽에 대주시고 골반을 움직여 주신다면 척추가 과도하게 꺾이거나 굴곡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. 연속 동작으로 따라 하실 겁니다.